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기 윗지방에는 지금 막 한방눈이 오고 폭설 예보가 있고 막 그러네요. 근데 여기 아래 지방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도 햇볕이 이렇게 간간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햇살이 은은한 햇살이 비치고 있는 지금 베란다 문 열어놨는데 지금 손끝이 살짝이 시리다 싶을 정도로 바람이 차기만 하고요. 윗지방처럼 뭐 눈발이 날린다든가 그 정도는 아니네요. 최저 기온이 2도 정도 예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좀 썰렁합니다. 썰렁해도 얘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고, 이제 애들 그 화초들은 조금 바람이 덜 타는 곳으로 조금 옮겨놓고 그러고 있네요. 또 바깥에 바람이 싱싱 부는데 제가 또 이 제니 제라늄을 지금 들고 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제가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집안에는 아마 칼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아랫도리도 좀 쳐줄게요. 조금 지금부터 뭐 통풍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 하니까 겸사겸사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 얘들이 클 기회를 안 주네요. 엄마가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요런 소독제로 에탄올로 소독을 칼 소독을 조금 해주고요. 해줘야죠, 그래도. 일반적인 제가 자주 쓰는 커터칼로. 우선 이 아이 보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지 하나가 이렇게 뻗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쳐주려고요. 쳐서 딴목해서 따로 독립을 시켜보려고요. 작년에 제가 얘첫 칼질을 하면서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게 손을 대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얘는 조금 컸는데요. 조금 더 어렸을 때 너무 목질화가 되기 전에 하는 것이 훨씬 얘들이 삽목 성공률도 높고 뿌리를 잘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가차 없이 뚝 잘랐습니다. 이렇게 삽수가 좀 크죠? 이 아랫잎들 아랫잎들은 조금 잘라줬어요. 미리미리. 너무 아래에 어차피 하엽질 애들은 미리미리 잎을 똑똑 따주고 얘들이 남으면 나중에 이제 자동으로 떨어지죠. 마르면. 요 색깔이 벌써 세잎이랑 색깔 자체가 틀리죠. 요런 잎들도 따주고요. 여기까지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따주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뿌리 밝은 재 살짝 묻혀가지고 꽂아줄게요. 보통 목질화된 나무들을 이렇게 삽목할 때는 이렇게 자르고 약간 사선으로 자르고 저도 약간의 목질화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봅니다. 약간 사선으로 잘라준 다음에 뒤쪽을 살짝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줘서 뿌리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 밝은 재 이렇게 해서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여기서 이제 아래쪽은 외목대가 형성됐고요. 이제 나란히 이렇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대로 한번 키워볼게요. 지금도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워야 되겠죠. 작년에 제가 커팅했던 자리가 이 위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많이 겨순이 많이 나왔어요.
이대로 한번 키워보고요. 이 아이를 작년에 제가 커트 해서 키워온 아이인데요. 너무 목대가 너무 작아서 여기 두 개 양쪽으로 양쪽 가지 요 가지 두 개 보이실 거예요. 아마 잘 안 보이시나요? 양쪽 가지 두 개를 잘라서 제가 다시 한번 뿌리 내림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그냥 뚝뚝 자릅니다. 어떡합니까? 어머나, 이 애기 자라나고 있는 애기도 떨어졌네. 어떡해. 애들은 참, 이게 성장점이 너무 작아서 아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꽂아놔 보죠, 뭐. 아래 두 가지를 싹둑 자르고 나니까 단촐해, 식구가 단촐해졌죠. 그럼 바람도 잘 통하고,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른 자리에다가 또 제가 미안하니까 또 가루를 좀 발라줘요. 떳나지 마라. 이렇게 상처 잘 아물어라. 그리고 제가 손으로 애들한테 약 발라주듯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무래도 안 발라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꼬들꼬들 마데카솔 가루 발라주듯이 이렇게 놔두고요. 이 아이 역시 여기 옆에 이제 이렇게 떼줄게요. 이렇게 어차피 하엽질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 아이 요 입까지 떼줄게요. 이렇게 요렇게 또 하나의 삽수가 됐고요. 요 잎은 떨어지고 또 떼내고 요 밑에 요 잎까지 떼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삽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잎이나 꽃을 많이 두면 예, 뿌리 내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위쪽으로 영양 분산이 되면 아무래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죠.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좀 커요. 크면 클수록 얘들이 아무래도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 입장까지 한번 뗄게요.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얘가 일반적인 상토에다 이 펄라이트만 조금 더 섞었어요. 거기다가 물을 충분히 적셔주고요. 좀 큰 아이는 살짝이 큰 포트에, 좀 작은 아이는 먼저 이렇게 구멍을 내줘요. 여기 뿌리가 들어가면서 옆뿌리에 대해 상처가 나거나 하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구멍을 먼저 내줘서 살짝이 넣어줄게요. 입장 떨어진 자리에 조금 더 깊이 넣어주셔도 혹시나 거기에서 또 뿌리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게 이런 입장 자랐던 자리 있잖아요. 식물들은 거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얇게보다 살짝이 깊다 싶게 여기 성장점만 묻히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걸 해보니까 실패하지 않고 그냥 또 잘 자리 잡고 잘 커지고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줄기를 조금만 떼고요. 이건 입된 줄기, 남은 줄기죠. 상처날까봐 제가 이렇게 입을 툭툭 떼버리지 않고요. 입만 중간쯤에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요거 요만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내준 다음에 약간 넉넉하다 싶기 구멍을 내주고
여기다 그냥 살짝 넣은 다음에 이제 흙을 조금만 이렇게 양쪽으로 조금 오므려 준다든가 아니면 물 주면은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살짝이 다져지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뿌리 부분에 잎에 물 주지 않고요. 얘들은 잎에 물 거의 제가 안 닿게 하고 있거든요. 뽀송뽀송한 제라늄들이나 이런 애들은 잎에 물 닿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했고, 아까도 조그맣게 떨어진 요 아이도 혹 행여나 살수 있으려나 옆에다 약간 옆으로다가 한번 꽂아 볼게요. 여기 생장점이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별로 희망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꽂아놔 보는 거예요. 아, 이파리를 하나 뗄까? 아, 그냥 둘게요. 너무 작아서 이파리 떼면 또 묻혀버릴 것 같아. 일단 요렇게 오늘 삽목해봤습니다. 얘들 뿌리 내림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제라늄 제니였습니다.